너 내 눈 똑바로 쳐다보면 얼굴 빨개지지? 당연하지. 야, 이게 뭐 드라마 같은 거야. 야, 이거. 네 눈에서 헤엄치고 싶은 거 알지? 네 눈에서 헤엄치고 싶은 거 알지? 러브스토리도 아니고 뭐야? 자 5, 4, 3, 2 자 5, 4, 3, 2 자 5, 4, 3, 2 1 아! 2, 1 아! 되는 거야? 예. 결론은 그렇게 됐네. 에이그 그렇게 됐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유르네 씨가 승리를 네. 거둡니다. 유르네 씨 축하합니다. 네. 자, 유르네 씨 어떤 분을 지목을 하실지. 사료 먹는 분. 사료 먹는 분. 어머, 개 사료요? 자. 자, 우리 유노래 씨가 먼저 공격하겠습니다. 자, 준비. 우리 장사남매 오랜만에 대결입니다. 장사남매. 장사남매. 윤장사. 시작. 너 돼지 맞지? 자,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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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괜찮아요? 잠깐만. 야, 이거 별 얘기 아닌데. 아, 지금 그냥. 잠깐만. 아, 계속 동이니까 좀 장난처럼 웃으면서 얘기해. 진작 얘기하지 말고. 니가 진작 그냥 돼지 같잖아. 아니, 반사 맞다. 저는 진작 잘하면 되는데. 아, 너 진작 너 돼지 맞지? 돼지 같잖아. 아, 그렇지. 아, 당연하게. 자. 당연하지. 좋습니다. 자. 너도 솔직하게 너도 배고플 때 너도 사료 솔직히 조금 땡기잖아. 배고플 때 사료 조금 땡기잖아. 너도 배고플 때 밥이 있으면 밥을 먹고 거기서 콩을 먹는데 어때? 양도지 콩. 솔직히 너 사료 땡기잖아. 너도 여기 언제 끝나요? 솔직히 너 사료 땡겨 땡겨 땡겨야지. 땡겨 땡겨 땡겨요. 사료 병 어디 있어? 자 윤은혜 씨 공격하시면 됩니다. 윤은혜 씨 당연하지. 너 부위별로 가격 틀리지? 너 지금 배고프지?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너 왜? 사람들 안 볼 때 네 발로 걸어 다니지. 자, 유로의 씨 승리! 자, 강호동 씨. 우리 그 김팀, 네. 민우군. 그리고 강팀, 이영훈 씨. 네. 자! 이영훈 씨와 우리 민우 씨의 대결입니다. 자, 시작! 너! 유재석 재미없지? 너! 조승우 닮은 거 알지? 조승우 씨 좋아해요. 아, 조승우 씨. 웃는 게 좀 비슷하네. 당연하지. 너 좋아한다, 좋아한다. 김희선 닮은 거 알지? 김희선 닮은 거 알지? 야 지금 얼굴 빨개. 야, 당연하지. 야, 이영 씨 편하게 하세요. 공격. 너. 당연하지. 야, 서로 상대방을 상당히 배려하는 그런 당연하지 게임이. 자, 민우 씨. 너 앞머리 벗겨지고 있지? 어, 이게 웬일인가요? 이영훈 씨 깜짝 놀라는데요. 갑자기 바뀐 질문. 너 앞머리 벗겨지지? 당연하지 않습니까, 이영훈 씨. 또 흥분을 가라앉히시고. 이영훈 씨. 당연하지. 너 운동화 속에 굽 10cm 깔았지? 너 굽 10cm 깔았지? 당연하지! 당연하지! 너! 자꾸 보니까 이쁜 거 알지? 이제 또 회유! 아, 이제 회유
치기예요. 아 지금 들어. 지금 다독여주는. 이영은 씨 좀 진정이. 지금 또 진정이 되고 있어요. 예, 자연스럽네요. 네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. 당연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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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. 안정을 찾았습니다. 이영은 씨 다시. 예. 지금 또 고민이에요. 아니, 이영은 씨도 표현을 해줘야죠. 민우 씨도 표현을 해. 그래요. 편안하게 하세요. 아까 뭐 윤은혜 씨는 뭐 눈 속에 헤엄치고 싶지. 믹스하지 않습니까? 주옥 같은 드라마 대사를 앞에서 봤어요. 뭐 편안하게 하세요. 너 매력적인 거 알지? 당연하지. 좋아한다. 지현 씨가 웃고 있어. 편안하게 하세요. 편안하게. 너 지현이보다 키 큰 거 알지? 너 지금 당연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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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부드러워지셨다. 당연하지가. 예. 너 매니저가 너 스케줄 갈 때. 뭐 갈 때? 안 보여서 놓고 간 적 있지. 자 민우 씨. 자 이영은 씨 선배. 진짜 두고 간 적 있었어요. 예. 해외에서. 다시 돌아갔어요. 해외에서. 아, 우리 김동완 씨. 김동완 씨. 네. 신의 검수 좋습니다. 자, 시작! 너 어제. 어제? 신이 굽느라고. 나 야한 신이 굽지. 순정할지, 순정할지. 너 나한테 야한 비누 3장 빌려간 거 있지? 당연하지. 당연하지, 좋습니다. 너 내 방에 있던 CD 가져갔지? 에릭이 가져갔어. 엑스도 그런 거 보내요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정말 멤버 아니면 알 수 없는. 너 입에서 발냄새 나지?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너 밴에서 잘 때 맨날 방귀 끼지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너 TV에서 조국영 보면서 나한테. 면서 욕하냐? 나고 내가 약 조금만 더 먹으면 더 커질 수 있다고 얘기했지. 내가 약 내가 약을 조금만 더 먹으면 형 아니야. 형 안 먹어. 동환 씨는 다른 분들보다도 김종국 씨의 어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셨어요. 자, 신혜성 씨가 한 명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한 명을. 종국이 형. 김종국 씨. 네가 나를. 네가 나를 일단 기선제압으로 살짝 좀 얘기를. 좋습니다. 신혜성 씨가 먼저 공격을 하시면 됩니다. 아, 제가 또 먼저. 그렇죠. 시작. 너 잘 때 근육 뛰었다가 아침에 나올 때 붙이면. 잘 때 근육을 다 띄었다가 나올 때 방송국 나올 때 엄마 근육 좀 붙여주세요. 자 조림 씨 근육 붙여달라고 붙이고 나온다는 얘기죠. 당연하지. 너 내 근육 빌려가고 싶지? 빌려주실 순 있어요? 밤에만. 아 밤. 본인이 근육 안 쓸 때. 잘 때. 살짝 살짝. 그럴 수도 있네. 아 근육 렌트 사업을 새로 주셨나요? 당연하지. 연말에 또 근육이 살 얘기했던 거. 너 전화통화하면 다 여자라고 그러지. 너 전화통화하면 다 여자라고 그러지. 아니, 소리가 예뻐서. 그래, 목소리가 아름다우니까. 네, 아름다운. 감미로우니까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뭘 가르쳐. 너 혜성이. 네. 화성 목성 공통 친구들.
가성 목소리. 가성 목소리. 뭐야 그게? 어 유치해요. 야 보물 뭐 해나? 어. 이 끓으면 종자 아니야? 어. 어 예. 아 유치해서 안 해. 야 진짜. 야 김정국 내가 피하는 거야 지금? 어? 자 김정국 씨 한 분을 네? 한 분을 지목을 해주시죠. 오윤아 씨. 오윤아 씨. 좋습니다. 오윤아 씨가 아, 우리 김정국 씨와 한번 대결을 마음에 들었나 봐. 김정국 씨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정국 씨 시작. 너 운전 못하지? 당연하지. 당연하지. 궁금하셨군요. 너 운동할 때 약 다섯 가지 먹는다며? 그래! 화가 좀 나시더라도 자지 않으세요. 너 형제가 1유나, 2유나, 3유나, 4유나 야 정말 보석 같은 개그 많이 갖고 계신데요. 예, 아 우리 김종 밥씨. 아. 정말 제 큰 개그를.